를 뿌리며 우리 저국 인민들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최고전험까지 걸거드는 만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 소식에 접한 각계층 시민들의 반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탈북자들의 그 망동을 보면 인간 쓰레기들이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이리 핵 문제까지 골고들면서 시야비야했는데 우리 인민들의 정신적 기둥을 모독하고 이런 용서 못할 행위인 것으로 해서 이자들이 그 어디가 있군 사관에서 쭉탁 쳐버려야 될 이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서 범죄에 대해서 논할 때 나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것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봅니다. 이번에 남수선에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자 이 신문을 보면서 정말 극분한 감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새끼 100번 물어도 까옥 소리 뿐이라더니 자기 부모를 둥지고 자기 부모 처자를 버린 그따위 인간 쓰레기들이 주둥이에서 나올 소리가 극분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하고는 더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날의 청진병사로서 이 손에 총만 쥐십시오. 아니, 총도 아깝습니다. 그저 그너 자들이 상통이 그저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너저런 놈들 이 땅에서 숨쉴 새도 없이 진짜 사리칠 새도 없이 완전히 쓸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원수임을 진짜 하늘처럼 태양처럼 맞들어가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전체 용서 못할 그 놈들을 단방에